네,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데케이지 재찬입니다. 2019년에 데케이지로 받았던 상이 그 제 인생에 있어서 첫 시상식이었거든요. 근데 그 상을 받고 또 4년 후에는 또 혼자서 이렇게 또 뜻깊은 상을 받을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좀 감회가 새롭고 영광이었습니다. 그리고 앞으로 또 더 열심히 해서 올해 AAA에서도 또 좋은 상 받을 수 있게 올 한 해 열심히 또 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정말 기억에 남았던 무대는 부석순 선배님들의 무대였는데 정말 시상식에서 그냥 콘서트를 해버리시더라고요. 그걸 보면서 굉장히 이 선배님들 에너지가 장난이 아니시구나 느꼈던 것 같습니다. 작년 23년은 뭔가 약간은 쉬어가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겠다를 조금 정리하는 해였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도 생각을 많이 해봤고 또 이렇게 해나가야지라는 계획도 많이 세워놨고 그래서 조금 쉬엄쉬엄하면서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찾아가는 해였던 것 같습니다. 올해 목표는 또 올해 AAA에서 상을 받는 게 저의 목표이고요. 또 열심히 드라마 촬영도 하고 또 새로운 캐릭터들 만나면서 또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지금 저는 사실 뭔가 목적지를 두고 있진 않은 것 같고 그냥 좀 흘러가는 대로 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면서 또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것 같고 원동력은 당연히 저를 항상 언제나 어디에서든 응원해주는 우리 아리들의 힘이 아닐까. 또 아리들에게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 더 좋은 것만 들려드리고 보여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열심히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싶습니다. 네, 작년에 또 이렇게 너무 AAA에서 영광스러운 상 주셔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언제 어디서든 저를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올해도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더 좋은 것들 들려드리고 해서 올해도 AAA에서 또 멋진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항상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. 네, 스타뉴스 구독자 여러분 2024년도 항상 즐겁고 건강한 해 되시고 재찬이에게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.